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매빅미니를 구매하면서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매빅미니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꼭 프라이머 세트를 구매하세요. 돈을 좀더 주더라도 프라이머 세트를 구매했어야 했는데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빅미니가 다른 드론에 비해 비행시간이 조금 긴 편이긴 하지만 배터리 하나로 버티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배터리가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경고가 뜨면서 비행 자체가 안 되는데요. 적어도 배터리가 2개 이상은 있어야 원하는 만큼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방도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싼 드론을 아무렇게나 들고 다닐 순 없죠. 드론에 딱 맞는 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럴 바에야 애초에 프라이머 세트를 구매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럼 프라이머 세트만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필요한 게더 있습니다. 오늘은 매빅미니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매빅미니를 받았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프로펠러인데요. 프로펠러 날개가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관리하기 어려운 긴 머리 같은 느낌인데요. 날개 고정 액세서리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또 굳이 구매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날개 고정 장치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정품과 비정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이라 정품도 정말 정품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품은 배송비 포함 13,516원이고요. 비정품은 배송비 포함 4,275원입니다. 제품 각각 날개를 고정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정품은 비싼 가격답게 재질도 참 좋고요. 고정하기도 정말 편리합니다. 비정품은 고무 재질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정하는 게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가성비 대비 아주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빅미니의 날개를 보면 모터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먼지나 기타 등등 이물질들이 참 많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터 커버도 이미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배송비 포함 4,717원인데요. 가성비가 아주 최고라고 할수 있죠. 재질도 알루미늄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 커버를 결합하려면 날개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복잡한데요.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커버가 아주 잘 돼서 모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 바닥이 더럽거나 물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해변에서 사용하게 되면 소금기까지 있어서 이걸 바닥에 내려놔도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깨끗한 곳에 앉히고 싶은 마음과 비슷한데요.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재질과 색상이 매빅미니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인데요. 결합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날개를 접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잘 만든 액세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도 1810원으로 아주 착합니다. 물론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랜딩 다리를 결합한 모습을 보면 드론에 근육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변신 로봇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드론에 옷을 한번 입혀봐야겠죠? 비싸게 구매한 드론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마음에도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드론의 모양까지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5,626원입니다. 보호필름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깔끔하게 잘 붙일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피티 같은 좀 활동적인 디자인을 구매해 봤는데요. 잘 붙일 수 있겠죠?
보호필름을 붙이면 짠! 이렇게 변신합니다. 드론에 개성이 생긴 것 같아서 참 좋긴 한데요. 나중에 잘 떨어지지 않거나 끈적거리는 게 남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여러모로 부담이 참 많은 액세서리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간지템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충전 베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정품을 흉내낸 가품인 것 같습니다. 알리가 뭐 그렇죠. 대신 가격은 38,158원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간편하고 폼나게 드론을 충전할 수 있고요. 충전하는 동안 먼지도 방지하고 드론도 보관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가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진정한 간지는 어두워질 때 느낄 수 있는데요. 하단에 라이트가 들어와서 드론을 아주 멋지게 비춰줍니다. 마치 미녀와 야수의 장미를 보는 것 같네요. 매빅 미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평소에는 보호 커버로 보호가 가능하지만 비행할 때에는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스크래치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른 액세서리는 안 하더라도 보호필름은 꼭 붙여야겠죠? 매빅 미니 보호필름은 배송비 포함 786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부담이 1도 없죠. 카메라에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바로 이 카메라 필터인데요. 참 별의별 액세서리가 다 있다 싶습니다. 필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인 UV 필터를 구매해봤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데요. 배송비 포함 9,668원입니다. 사용 방법은 고리를 카메라에 살짝 걸어주면 이렇게 쉽게 고정이 됩니다. 플라이머 세트를 구매했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 없는 부분인데요. 기본 세트를 구매한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드론 보관용 가방입니다. 가격은 14,041원이고요. 드론과 조종기를 아주 콤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인데요. 소재 완성도 그리고 마감도까지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터리팩을 구매할 상황을 가정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뭐 드론, 조종기, 배터리팩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까지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23,500원인데요. 구매에는 비추입니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사진은 정말 괜찮았는데요. 소재부터 마감도까지 정말 거지 같습니다. 괜히 구매했다 싶네요. 가격이 좀 있고 성능이 복잡한 제품을 구매하면 들어가는 돈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액세서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는 꼭 필요한 품목도 있지만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받을 때까지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이 종종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